자, 그러면 오늘 밤사이 또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특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죠. 네. 자,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뭐 백신이랑 치료제 이쪽이 난리인 거죠? 난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뭐 변동성이 크고 예. 작업 이동이 생기면서 섹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약간 네네.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충 어떻게 어제 뭐 마무리가 좀 됐습니까? 시장 얘기하기 전에 아까 세금 얘기하셨어요. 아, 세금 얘기. 잠깐 네. 제가 세금 뭐 예전에 물론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안 했는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만 조금 네. 말씀을 좀 주의할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대주주권 강화에서요. 네. 주식과 관련돼서 하나는 지금 이제 10원 기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 합산을 하면 네. 내가 10억이 넘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저희 이제 필드에 있기 때문에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1년이나 2년 후에 가산세 붙어서 날라오거든요. 날라온 거 손님들 뭐 고객분들 보셨어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런 네? 분들, 예, 그런 분들. 저는 박 부장님 나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증권사에서 처리해 주긴 하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질문 여기서 갑자기 아니, 부동산 부 저기 뭐야? 외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예, 예. 연로하신데 그분이 예. 근데 어떻게 또 연만하신데 또 주식 투자를 한 거야. 예. 나하고 뭐 평생 커뮤니케이션도 안 하는데 예를 들면 예. 예.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가족 합산을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가장 주의해야 되냐면 지금 이제 가족 합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됐습니까? 정확히 저도 모르겠지만은 아니 그 유예니까 예, 예. 뭐 유예니까 예. 기존 법 유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이게 우리 증권사에서 보면은 예. 주식을 뭐 삼성전자나 SKT나 이런 종목을 막 10년, 20년, 막 30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분들이 그걸 갖고 있는 걸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합산이 되면은 네. 10억에 넣으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좀 주의를 좀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의를 해야 된다. 한번 훑어봐야죠. 왜냐하면 가산세부터서 결국은 옵니다. 그게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예. 이게 이제 헷갈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주주 요건이 되는 되는 날짜 예.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날짜가 12월 말인 거고요. 예. 과세의 날짜는 4월 1일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헷갈려하는 건데 예. 실제로 왜 10억이든 3억이든 그 뭐 세금 내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걸 예. 피하고자 하는 매도가 나오는 이유는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10억이니까 예. 10억 이상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다 팔았거나 아니 팔지 않고 지금 10억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10억 넘으면 과세하는 거니까 7억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네. 내년 4월 1일 전에 7억을 팔면은 네. 그러면 세금 안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안 내는 거예요, 그거는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대주주 요건에는 이미 들어간 겁니다. 삼성전자에 난 대주주예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삼성전자를 다만 100만 원치만 사더라도 삼성전자로서 나는 이익은 나는 과세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이라도 대주주 요건 들어가면은 그 주식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올해 기준으로 딱 대주주 요건 돼서 10억 1000만 원 있어가지고 예. 근데 내년 1월에 팔았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다시 샀어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샀다 팔았다 켰다 팔았다 하면 그 주식은 나는 항상 대주주인 거예요. 조금을 사더라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번 대주주 자격이 되면. 예, 예. 아, 무슨 해병대입니까? 그냥 한번 대주주가 되면은. 아니, 무슨 해병대예요? 그냥 한번 해병대. 그래서 해병이야. 그거를 의외로 잘 모르셔서 제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건 좀 그런데. 그 이후에는 10억이든 3억이든 상관없이 금액과 상관없이 그 주식의 그 기업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아하.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시죠. 지금 저 우발적으로 세금 얘기하다 나왔으니까 예. 사실 필드에 계시니까 예. 그거를 좀 정리를 다음 주에 나오시잖아요. 예, 예. 부장님께서 예. 숙제를 드리라. 그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많이 헷갈려하십니다. 그래서 그 저도 한번 그 스터디를 해볼 테니까 예. 그래서 한번. 그래서 나 이런 경우 뭐 10억이라서 나 아닌 줄 알았는데 이런 케이스가 안 생기더라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예. 굉장히 많이 보시니까 예, 예. 그걸 한번 정리를 해서 예. 유예가 된다. 지금 현행 유지가 된다라는 예. 전제 하에서 예, 예. 어떠한 케이스는 되고 어떠한 케이스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지 그걸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보죠. 알겠습니다. 뭐 많은 질문을 많이 받고 많이 예. 헷갈려서 하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한번 했습니다. 예.
한번 대주주는 영원한 대주주다. 오늘 새롭게 배웠습니다.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미국 시장 잠깐 그러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큰 변화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에서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이 1.3%를 하락을 했고요. 빵주 위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만 약 2% 상승을 했고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네. 다우는 0.9% 상승을 하고 S&P 500은 약밥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장 막판에 30분 남겨두고 고점으로부터 약 3%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뉴스들을 보니 이제 저희 생각에는 지난주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항상 이제 반론들도 있고 흠집내는 언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백신에 대해서 그 바이오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임상의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 결과물을 내는 거 데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데이터가 삼상 중간에 나왔는데, 이거 너무 빨리 김치국 마시는 거 아니냐. 네. 신중하게 봐야 된다, 진짜. 결과물 다 보고, 그리고 사교가 될 때까지 우리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그래서 신중론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이게 결정력 결함이. 영하 70도 이하에서 5시간뿐이 견디지 못한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신중론들이 좀 나오면서 매물이 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너무 논란거리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조금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영원한 대주주라는 얘기는 박병창 부장이나 저나 예. 그 다음 해에는 예, 예, 다음 해. 다음 해에 예, 한해서 예, 예.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만약 올해 예, 예. 올해 말에 예. 대주주 요건에 예. 걸리면 예. 그 다음 해 그 주식을 사고 팔 때는 대주주 예, 요건에 대주주입니다. 해당되는 매매로고 예, 간주가 맞습니다. 되고 만약에 2021년 말에 예. 나는 없었다 그럼 예. 2022년은 예. 아니겠지. 예, 네,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영원한 예. 그죠? 예. 아, 그 1년만 영원한. 아,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2023년도에는 이제 전부 다 과세하기 때문에 이제 2년뿐이 안 남았거든요. 아, 2년뿐이 안 남았거든요. 아, 별 상관이 없군요, 이제. 네. 실제로 매매가 활발하신 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고요. 네. 극단적으로 뭐 잠깐 더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올해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네. 아, 주식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내가 뭐 큰 금액을 하긴 했지만 내년 뭐 3월 31일 이전에 난 다 팔고 이제 주식 안 할 거야. 이런 분들은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후에 그 거래를 계속 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죠. 발생할 때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한번 점검해 볼게요, 저희가. 네. 네. 어떤 뭐 이제 그저께 상황하고 어저께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거기에 어제 말씀을 드릴 때는 백신 하나만 갖고 시장이 그렇게 큰 변동성이 상승 변동성이 있었냐 그것만은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 좀 가닥을 잡기 때문에 예. 플러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각도로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난주에 워낙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매물이 좀 나올 이제 타이밍에 이제 백신 화이자 백신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호재가 나오면서 시장이 다우존스 이제 기준으로 해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대선 이벤트 종료 후에 시장이 급등을 했고 또 지금은 바이든 플러스 또 백신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시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예.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 추세적이냐 이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가치주나 컨택트주들이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나 여기 지금 쫓아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고민스럽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쪽을 무시하고 추종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성장 좀 할 거야 뭐 이것도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 움직이는 이 부분도 역시 이벤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렇게 보냐면요. 지금 컨택트 주들이나 아니면 가치주들이 소위 시크리컬이라고 얘기하는 주식들이 급등을 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보잉.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종목을 얘기를 하면 나 갖고 있는데 나쁘게 얘기해 이러면 기분 나빠하시는데 여하튼 보잉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시지 않았을 것 같으니까 보잉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보잉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보잉의 올해 실적은 엄청나게 안 좋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급등하는 이유는 결국은 백신이 나와서 교역이 활발해지고 여행 자유롭게 되고 그러면 내년도 실적이 좋을 거라는 것을 감안하면서 선반영하면서 미래의 이익을 끌어와서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주가라는 게. 그런데 이들 주가가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추정하는 만큼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이 단기 급등을 해가지고 지나치게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래의 이익을 끌었다 쓰다 하더라도 이거는 오버슈팅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이벤트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가까이 최근에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면 나스닥이 급등할 때 신고지수하면서 급등을 할 때 애플이 주식 분할이 있었어요. 그리고 테슬라 주식 분할이 있었거든요. 아, 그럼 몇 달 전이죠. 예, 그 전에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 원위치 했죠. 네. 그렇죠. 예, 그 다 원위치 했거든요. 오버슈팅에서 이벤트 끝나고 나서 원위치 했거든요. 너무 고평가되게 과대평가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소위 컨택트 뭐 시크리컬 섹터들이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내년도에 이익이 그만큼 뒷받침할 수 있느냐를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내년도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내년도 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책이 강력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우리가 지금 이벤트에서 시장이 막 급등락하고 섹터도 급등락하고 이러는데 그보다는 전체 시황을 볼 때는 내년도 경기를 바라보면서 경기 부양책과 그리고 12월에 FNC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가 이것이 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는 점차로 그쪽에 눈여겨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그 뉴스 보니까 공화당 원내대표인 그 미치 맥코널이요.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연내 부양책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이 지금 전 세계 확진자 수가 5천만 명인데 미국이 1천만 명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확진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 부양책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 정도의 대규모 부양책은 필요하지 않다. 일단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네, 네, 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치주들이 막 오르고 하지만 만약에 이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확 줄어드는 또는 이 속도나 발표 속도나 아니면 시행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결국 또 다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장은 항상 이런 겁니다. 그동안에 성장주가 올랐어요. 가치주는 못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뭐 대선 끝나고 지금 환경이 바뀌면서 가치주들이 막 급등을 하고 성장주 주춤 좀 하거나 좀 내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렇지만 이들조차도 야, 내년도에 정말 그만큼 실적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의구심이 생기는 순간이 되면 얘가 또 다시 내려오고 떨어졌던 건 약간 반등하고 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지금 심하지만 네. 점차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이런 이벤트에서 벗어나는 환경이 되고요. 그런 환경이 되면 분명히 시장은 뭘 볼 것이냐면 내년도 경기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집중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거기에 좀 시황을 보실 때는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어쨌든 지난주에 많이 올랐네요. 나스닥이 9.01%나 올랐고, 그죠? 지난주 한 주 동안 예, 예. 지수가 9%가 오른 거예요. 예. 아, 어마어마하네. 제가 어제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한번 그것도 왜 그걸 좀 데이터를 가져왔냐면요. 예. 우리가 지난 봄에 바이러스 때문에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오른 건 4월부터 올랐는데요. 4, 5, 6, 7, 8, 5개월 동안 완전 급등했어요, 시장이. 폭등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9월과 10월에 2개월간 하락을 했어요. 근데 2개월간 하락한 폭이 나스닥이 7.28% 하락했고 다우가 7.15%, S&P 500이 6.86%, 7% 하락했거든요. 두 달 동안 그렇게? 예. 두 달 동안요. 예. 두 달 동안 하락하니 그랬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나스닥이 9% 상승했고 다우가 6.87, S&P 500이 7.32% 올랐어요. 다 회복하고도 남았네. 다 회복했습니다. 다 회복해가지고 나스닥은 먼저 신고지수 내고 매물 맞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다우하고 S&P 500은 이제 신고지수를 내는 그런 현상이 되는 네. 거거든요. 제가 요 수치를 불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끔가다 우리는 전체 시황을 좀 둘러봐야 돼요. 네. 시황이 봄에 빠졌다가 5개월 급등했다가 차트를 또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네. 차트를 보시면 어떤 주식이든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얘가 안 될 주식이면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도주들 보시면요. 급등했다가 여러분 관심 있는 주식이 어떤 걸까요? LG화학, 뭐 요즘에 관심 있어 하는 게, 뭐 SDI 이런 주식 보면 급등했잖아요. 얘들이 밑으로 하락하지 않고요. 상승의 각도, 하락의 각도, 이 개인의 각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승 각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왔는데 밑으로 그 각도로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상승의 힘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아, 다시 올라간다. 예, 얘네들은 다시 간다라고 우리가 기초분석의 개인의 각도로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본 원칙이라고 이제 보통 하죠. 기초분석에서는요. 요번에 지수가 똑같이 그랬단 말입니다.
지수가 5개월 동안 급등했다가 2개월 동안 옆으로 갔어요. 이렇게. 6%밖에 안 빠졌습니까? 네, 아니 안 빠졌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서 장대 양봉으로 11월에 또 만든 거거든요. 이 얘기는 위쪽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왜 이 방송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맞아요. 나스닥 차트 보면은 옆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양봉이 내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지금 이제 잡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바라보는 시황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좀 전에 들어와서 뉴스를 보니까 지금 각 증권사 하우스에서 리서치 센터장들이 네. 올 연말 지수 얼마큼 보냐 그랬더니 2450에서 2800까지 본다고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2800? 연말에요? 예. 한 달 반 남았는데. 좀 전 뉴스 나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런데 아, 그 얘기하면서 잠깐 좀 말씀드려요. 우리 3프로에서도요. 연말 지수 맞추기 이런 이벤트 한번 하시죠. 아니면 내년에 3천 가냐 안 가냐 이벤트. 그런 거 뭐. 왜냐하면 굉장히 재밌기도 하지만요.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만약에 신고 유출 내면서 2800을 간다라고 하는 게 절대 다수면요. 시장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시장은 심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옆으로 횡보했다가 다시 양복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시황은 위쪽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다만 뭘 주의해야 되냐면 좀 전에 왜 제가 그 내년도를 바라볼 것이다. 경기 부양책을 이제 바라본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가치주가 지금 올랐지만 그 가치주가 이렇게 올라도 돼? 내년에 경기가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 정말 백신이 나와서 내년도에 교류가 활발화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딱 순간이 와요. 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매물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변동성이 상승 변동성이 약화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무작정 이거를 이제 추정해서 가기에는 좀 어렵다. 만약에 거래를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보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 좋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시장 뭐 말씀을 어제도 못 드렸는데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닥이 0.23% 올랐어요. 예. 코스닥은 1.22%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이 하락을 한 거는 미국의 나스닥이 하락을 하니까 빅테크들 그렇죠. 하락하니까 뭐 그건 예. 뭐 설명이 좀 됩니다. 예. 그런데 코스피가 0.23%뿐이 상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막 뜨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시장은요 지난주서부터 우리 그 증권사 직원들이 우리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할 때 아, 재미없다. 심심하다. 이거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지난주부터. 그랬어요? 네, 왜 그랬냐면은 시장은 오르는데 종목들 개별 종목이 별로 안 오르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지난주서부터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달만 일주일만 보더라도 개인들은 이제 3조 원 정도 팔았어요. 팔았죠. 예, 예.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거든요. 근데 기관하고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이 살 때는 인덱스로 매수를 하거든요. 패시브 자금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삽니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도 약해지는 현상이 그렇죠.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이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이미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백신 뉴스가 딱 나오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다우가 오르고 나스닥이 딱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더 극명하게 이게 벌어진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이 약하고 코스닥이 약해지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네.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은 어떤 섹터에 있냐면요.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순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가 있냐면 전기전자이고요. 그다음에 바이오고 그다음에 2차전지. 다 나스닥이네. 2차전지. 그다음에 인터넷. 나스닥에 나스닥. 예, 예, 예. 네. 코스닥은 아주 더 심합니다. 코스닥은 네. 1위부터 5위까지 다 바이오예요. 네. 그다음에 6위부터 6, 7, 8위가 뭐냐면 게임하고 2차전지입니다. 네. 우리는 전부 나스닥에 들어있는 성장주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원래 그런 속성도 좀 갔지만 네. 우리 시장이 그동안에 오르는 시장을 여기까지 끌어올렸던 게 성장주 위주로 끌어올라서 네. 이쪽에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성장주가 주춤하니까 우리 시장은 못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요건 이제 현상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도 좀 말씀 좀 드려보면요. 첫 번째는 요즘에 은행주도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치주 오르고. 꽤 올랐어요. 그래서 내 종목이 못 올라 개별 종목이.
그래서 아, 내 종목 몰라서 이거 이제부터 이제 시장 안 좋다. 체감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시장은 항상 어땠냐면요. 지수가 오르고 그리고 나서 지수가 더 못 오를 때 개별 종목장이 되고 지수가 오르고 또 개별 종목장이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다보다는 내 종목이 못 오른다 하더라도 일단 지수가 오른 상태에서 이후에 내 종목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서를 기다려라. 예예. 순서를 기다려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성장주 위주로 많이 있는데 네. 그럼 가치주가 올라오는데 개별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지수를 견인하지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돼서 가치주,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오면서 그러면 성장주하고 뒤바뀔 거냐 이런 건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뒤바뀔 수 있을 역전. 거냐. 예, 역전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지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엄청나게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죠. 왜 그렇게 보냐면 내년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지 화랑이라는 얘기를 지난 10년간 한 번도 쓰지 못했습니다. 경기라는 게. 회복세. 네, 항상 회복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대심리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지금 성장주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이익을 수반하면서 올라온 2차전지에는 LG화학이나 SDI나 이런 것들 다 이익을 뒷받침하면서 올라온 이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내려가고 역전내는 이런 부분보다는 늘 네.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좀 내려와서 박스권에 지금 여러분 차트 보시면 다 박스권에 있거든요. 이들이 박스권에 있는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베스트인 거고요. 그래서 베스트이고 만약에 이들이 여기서 박스권에 있는데 아래께 못 올라오면 시장은 어려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내가 성장주에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가치주들이 올라오는 건 시장 전체에 중요하게 호재성인 것이고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렇게 좀 시황을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수가 오른 다음에 내 종목이 올라간다. 일단 그 순서가 좀 있다는 거죠. 예. 지수는 올라갔는데 내 종목이 떨어졌다면 그건 이제 선택을 잘못한 거고요. 네. 네. 투자 팁으로 하나 갖고 오신 게 있는데 여기 저는 읽어봤는데 되게 그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실래요? 스탠퍼드 대학에. 아침에는 저도 맨날 투자 팁 쓰면서 여러분들이 뭐 싫어하실까 걱정은 되는데요. 네. 어제 송사리 얘기를 했는데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스탠퍼드 대학 신경과학자 얘기 얼룩말이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죠? 안 걸려요? 예, 그렇다고 네. 하죠. 얼룩말이요. 네. 근데 얼룩말은 우리 그 TV 보면은 네. 바로 옆에 사자가 있는데도 그냥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지 않습니까? 풀을 네.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데요. 항상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극심한 그 스트레스 상태에서도 얼룩말은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데 이거 뭐냐면 본능적으로 이걸 대처할 수 있게 진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 표현을 쓰면서 사람들은 왜 근데 위궤양에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미래에 일어날 스트레스,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성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통제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대처를 할 것이라는 생각 없이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충분한 내가 생존의 위협 뭐 그런 문제도 아닌데 사소한 것까지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궤양에 많이 걸린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주식책에 있어서 요 말을 왔는데 이걸 그대로 주식장에 옮겨 보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들이 위궤양에 많이 걸릴 겁니다. 우리 증권사 직원들은 어깨에 통이 되게 많은 편이고요. 네. 위궤양에 많이 걸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맞아요. 표현을 한다면 그 왜 그런가라고 해봤을 때 당연히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식은 불확실성하지 않습니까? 뭐 미래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간 걸 알면은 뭐 그러면은 뭐 주식이 이렇게 어렵지 않겠죠. 네. 그 얘기 뭐냐면 불확실성과 그리고 예측 가능성의 조정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데 그러면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얼룩말이 그렇게 극심한 스트레스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본능적인 능력이 있듯이 우리가 그런 본능적인 능력이 없다면 우린 대처할 수 있는 단순한 폼을 만들어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우리 많이 만드냐면 환율, 금리, 그 국채금리, 10년 만기 국채금리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차트시트는 차트를 보고요. 자기가 정해놓는 일정한 툴을 정해놓고 제 전에 한번 불러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들이 급격하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는 것이지 최근에 보면 환율 하락 말고는 급격한 변화가 없거든요. 금리 좀 떴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떴죠. 네. 이게 네. 지금 0.98%까지 떴는데요. 네. 이거 1.5%까지 위로 만약에 뜬다. 내년도에. 오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시장은 변동성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아마도 그걸 악재로 받아들일 겁니다. 네.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생기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시장에 변화가 생기고 시황에 변화가 생기고 내가 대응 전략이 바뀌는 거지. 지금 이렇게 대선이니 뭐니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요 지표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시황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마시라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본인도 시장을 이렇게 뭐 예측할 때 몇몇 지표들 이렇게 갖다 놓고 좀 그걸 판단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되겠군요. 그 몇 가지 지난번에 한번 불러드렸는데 왜 제가 여기 나오면은 그 말씀 주셔가지고 몇 가지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WTI 선물, 달러 인덱스, 위안화, 원화, 환율, 그리고 빅스 지수, 그리고 금 가격 이런 것. 금 가격이 지금 1,876 달러거든요, 온수당이요. 네. 이게 만약에 급격하게 막 1,700, 1,600 떨어진다. 시장 급락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지표를 보고서 좀 단순화시키자 이런 네. 말씀을 좀 자주 드리고 있고 오늘도 그 네.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그 박병창 부장님도 위기양 조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위기양이 꼭 스트레스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네. 과도한 음주로도 온다는 거 아시죠? 저는 역류수 식도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자네 그럴 때 이즈비 맛집으로 네. 양배추가 또 위에 좋거든요. 네. 이즈비 맛집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함께해 주신 박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